오늘 밤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래요? 오늘 밤에 고귀한 고대 기술서가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 기술서를 다른 멤버들 다 몰래 우리 둘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어때요? 같이 한번 해볼래요? 죄송해요, 다시 할게요. 이런 표정을 처음 봐가지고. 난 처음이야.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 아웃 시키는 방법은 약간 특이해요. 이름표 떼기가 아니라 이름표 쓰기. 쓰기? 이름표 쓰기.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빈 이름표를 찾는 거예요, 우리. 그래서 거기에 멤버 이름을 정확히 쓰면 이름을 쓰면 멤버들이 아웃되는 거예요. 이 멤버들은 그냥 내가 왜 아웃되지? 왜 뭐 이런 거죠? 모르고. 스파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.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찾았어. 장난 아니죠. 이게 맨 마지막 나 런닝맨 이 정도인지 몰랐어 정말. 나 정말 매회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구만 나.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형. 이거 좀 너무 야만적이었어 그동안. 얘 이렇게 편리하고 신사적인 방법이 있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래 굳이 막 힘쓰고 못 찍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. 필요 없었어요. 그래. 형 우리가 중간 미션에서 이기면 다른 멤버를 아웃시킬 수 있는 이 도구를 준대요. 우리가 도구. 네. 그게 꼭 필요하겠죠. 아웃시키려면 펜 같은 건가 보군요. 뭐 아마 그 준비물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꼭 내가 지금 팬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아주 제작진이 지금 슬렁슬렁 나가. 나 지금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와 똑똑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네. 나 오늘 깬다 진짜. 나 지금까지 이미지 오늘이에요? 깰 거야. 깨요 형. 아시아 프린스가 나 똑똑해. 모르겠... 나 사실 잘졸이야. 아 진짜? 응 몰랐어요. 보여주겠어. 오늘이에요. 그래 하자. 그리고 오늘 소식을 듣고 모인 난다긴다 하는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보를 미리 좀 캐왔는데요. 밀가루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 열어버리는 오픈 기술자 유재석. 안구 홍채 조작으로 모든 관문을 손쉽게 통과하는 조작 기술자 지성재. 좋아서. 힘으로 모든 걸 부수고 쟁취할 수 있는 힘의 기술자. 도겸은 아무것도 안 되나? 압축기 하나로 어디든 올라가는 월담 기술자. 이게 있지? 오빠 다 왔다! 폭탄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모든 터뜨리는 폭탄 기술자 하한. 5, 4, 3, 2, 이럴 리가 없는데. 마지막으로 문어처럼 유연한 몸으로 어디든 몸을 숨길 수 있는 은닉 기술자 이광수. 그게 바로 나. 그게 바로 형. 은닉 기술자. 나 여기 있어. 지금 멤버들이 저기 이제 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그래 야 이거 너 너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. 널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어. 연기해 알죠. 야, 오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세 번째 동안 오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태까지 연기한 거야 알죠. 나도 지금 5년 가까이 바보 연기 중이었어. 오늘을 위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. 하자. 이거 알고 있는 거는 형이랑 나랑 둘뿐이에요. 그래.
처음부터 뛰어오셨는데. 우리 망했어. 오늘은 기술자 레이스입니다.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죠? 예.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설의 기술자들이 찾아 헤맨다는 고대 기술서가 숨겨져 있습니다. 이 기술서를 얻는 사람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데, 중간 미션에서 이길수록 최종 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중간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이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아무것도 아닌데 아웃이야? 그럼 오늘 개인전이에요? 마지막인데 게임을 팀명을? 두 분은 어차피 팀이니까. 아, 그러니까 둘둘씩 팀인 거예요? 아, 그거는 세 명씩. 그걸 좀 이따 오프닝에서 알게 될 거예요. 와, 우리 팀 한 명은 진짜 바보 되겠다. 모델로. 형, 첫 게임 이기실 거죠? 그럼 뭐하러 물어보니 당연한 거 아니야? 첫 게임 이겨야지. 너 스파이구나. 너 스파이구나. 스파이 어? 아니, 첫 게임 이길 거죠? 이거 했는데 갑자기 스파이가 아니, 왜 갑자기 스파이도 아닌데 그런 걸 물어봐? 진짜 공주랑 안 되겠다, 진짜. 야, 오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겨버리죠. 아, 당연한 거지. 진짜로. 야, 오늘 진짜로.